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충남 도청 내포 혁신도시 아파트 숲이 보이는 충남 홍성군 금마면 신국리의 토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면적 830제곱미터, 약 251평의 지목 대지 한 필지인데 생산관리 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주택과 창고가 있었으나 주택은 멸실 상태이고 창고 일부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부분까지 깨끗이 철거 후 난데지 상태로 매매하는 조건으로 매매가는 평당 38만원, 전체 9,538만원입니다. 이제 화면으로 토지의 풍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른 들녘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벌써 추수가 끝난 곳도 있고 수확을 기다리는 곳도 있네요. 멀리 보이는 산 아래까지 황금 들녘입니다. 소개해 드릴 토지가 있는 마을 풍경은 조용하고 한적한 모습입니다. 집들 사이로 낮은 구름의 숲들이 간간이 보입니다. 토지에는 폭 4m 도로가 접해 있어 접근성은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허름한 창고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멸실해주는 조건입니다. 대강의 경계를 보면 알겠지만 땅 모양은 좋습니다. 길을 따라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웃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서로 사생활을 침해받을 염려는 크지 않습니다. 전면에 펼쳐진 들녘 덕분에 시야도 시원합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전형적인 시골 마을입니다. 화면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직선 거리 300m 정도 뒤편에 축사 있으나 야산에 가려 보이지 않으며 뒤편의 산소 몇 기도 숲에 가려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의 교통 등 주변 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徒步 15분 정도 떨어져 있고 초등학교는 자차 5분 정도 거리이며 면사무소, 보건소 등 면소재지와 문청, 의료원, 역, 중구동학교 등 홍성 시내는 차량 10분 내외입니다. 또한 충남 도청 등 내포 혁신도시는 자차 15분 정도면 갈만합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자차 5분 거리에 홍양 저수지도 있으니 좋을 것입니다. 홍양 저수지는 도보로도 25분 정도면 갈만한 거리네요. 지상에서 토지와 접해 있는 길을 따라가 볼까요? 지상에서 바라보니 멀리 내포 신도시의 아파트 숲이 눈에 들어옵니다. 토지 옆에는 누군가 대파를 심어 놓았네요. 조만간 수확해야 할것 같습니다. 소개해 드릴 토지의 멸실을 약속한 창고입니다. 맞은편에는 이미 수확 끝난 논이 펼쳐져 있습니다. 토지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가을풀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집이 있었음을 증명하듯 담장이 일부 남아있네요. 풀이 우거져 있지만 땅은 제법 평평한 모양새입니다. 집 옆의 새로운 작물을 심기 위해 멀칭 작업을 해놓은 것도 현 토지에 포함입니다. 빈터로 있으니 이웃에서 농사를 짓는 것 같습니다.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농사를 지으면 관리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요. 도로와도 접해 있어 접근하기 좋고 치아도 좋은 이 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므로 건축 허가에 대한 복잡한 과정 없이 집을 짓기 좋은 곳입니다. 이웃과 약간 떨어져 있으니 한가로운 전원 생활에도 그만인 곳이지요. 시내와 멀지 않으면서 모양 좋은 이터에서
꿈을 완성시켜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고맙습니다.